제1회 토론토 한국영화제가 열린 이니스타운홀. 지난 금요일 토론토 대학 이니스 칼리지에서 열린 개막식엔 영화를 사랑하는 한인과 비한인 25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토론토 한국영화제는 잘 만들어진 한국영화를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나아가 우리 주위에 알리고 싶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마련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비해 한국영화의 인지도가 낮아 영화제를 홍보하는 데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욱 영화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홍기택 총감독은 전했습니다. 케이팝이라든가 한국 드라마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인지도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영화제를 하는 거고요. 한국 문화라는 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음식과 한국 문화와 한국 영화, 노래, 한국 문학이 읽혀진다라는 거는 그게 정말 인지도가 참 저변학대가 많이 됐다라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준비에 나선 이들의 노력 덕택에 이날 극장엔 70대 할머니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관람했습니다. I read it in the paper and I know a lot of Koreans, so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a Korean film. I think it's a very dramatic story, isn't it? Well, the first Korean movie I watched was on TV was The Host. And after that, I watched some of the director's other movies, like I believe what else, like Mother. I saw The Devil. I saw it as well. It was very good. I personally think a lot of the acting in the Korean cinema is a lot better. I think some of the actors, specifically, who is the one we like from Oldboy? 이날 개막작은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 상영됐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일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가 상영됩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선 한국의 장편 영화 이외에도 캐나다와 한국의 단편 독립 영화제도 열립니다. 한국 영화제답게 이날 극장 앞엔 팝콘 대신 강냉이, 콜라 대신 음료수가 마련됐으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델과 한국 제품들도 전시됐습니다. 개막식 행사장에서 만난 홍 감독은 한인 모두가 한국 영화의 홍보대사가 돼주길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나서 주셔서 한국에도 이런 영화 있어, 이런 배우 있어, 이런 감독 있어 라고 소개를 적극적으로 시켜주셔야 여기 캐나다 현지에서도 그 캐네디언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